4번 4페이지가 되겠죠. 3회 문제입니다. 3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3회 7번 문제 먼저 읽어보면은 오른쪽 그래프는 어떤 전기 회로에서 저항이 흐르는 전류와 저항에 걸린 전압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 회로의 저항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먼저 이 그래프를 먼저 우리가 보시면은 여기서 요 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지점 보면 지금 현재 6V의 전압이 걸렸을 때 0.3A의 전류가 흐른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저항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옴의 법칙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옴의 법칙에서 V는 IR이라는 공식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전압 V는 6A가 나옵니다. 6V가 나오죠. 6V는 자 전류의 세기가 0.3A 곱하기 저항 R을 구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 R의 값은 0.3분의 6 해서 25mm 나오겠습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